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구독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채널엔 가끔. 아무튼, 이 댓글을 조금 특별하게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알았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댓글 쓰는 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로도 되지만, 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어떤 남성분의 채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재밌어 보이네요. 하하. 자, 우리가 평소에 댓글을 달때 이런 식으로 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똥을 잘 싸는 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예쁘게 써서 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내가 똥을 잘 싸는 걸좀더 진하고 굵게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별표를 양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굵어집니다. 확실히 다른 댓글보다 눈에 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글자 양쪽으로 별표를 달아주세요. 네, 그럼 특정 글자만 이렇게 크고 우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 요즘 같은 추운 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폰트가 기울어지게 하는 법입니다. 밑줄, 언더바를 써주시고, 원하는 댓글, 그리고 다시 언더바, 밑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완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글자가 기울어집니다. 효과가 있고 없을 때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마지막으로 글자 중간에 선을 남기는 법인데요. 붙임표, 하이픈을 붙여주시고, 쓰고 싶은 말, 다시 똑같이 하이픈. 보시다시피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분만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붙여버리면 전혀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네, 이렇게 꼭 띄어쓰기 후에 특수문자를 적용해주세요. 짜잔! 자, 그럼 다시 제 얼굴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조금 특별하게 달아보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영상에 연습 삼아 댓글을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이만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